빛나라 태권키즈 뉴스. 아이들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상을 바라보며 어른들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뉴스. 새해 가구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이어리와 운동기구 등 관련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다이어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월이나 주 단위로 꼼꼼하게 계획 등을 짤 수 있는 플래너, 스케줄러 판매량은 68% 늘었습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다이어트도 운동기구 판매량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 제품인 실내 자전거와 러닝머신, 아령도 큰 폭으로 수요가 늘었습니다. 집콕 시간이 길어지면서 도서 판매량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재테크 관련 도서 판매량은 160% 증가했고, 토익 등 영어 수험서와 컴퓨터 자격증 도서도 30%씩 늘었습니다. 효과적인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나라 태권키즈 39화 작심삼일이라는 애니메이션은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보도록 합시다.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들면 힘에 부치고 목표 중 어느 하나 이룰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 등으로 순위를 매기고 순위를 매긴 뒤 목표를 1위, 2위, 3위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일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만났다 해서 최종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 장애물을 만났는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장애물인지 파악하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작은 일을 달성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의 목표 달성에 원동력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과거의 성공을 되새겨보며 다시 딛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빛나라 태권키즈 39화 작심삼일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뭐라고 적었냐? 올해에는 태권도 대회에서 꼭 우승하겠다고 적었어. 넌? 난 올해엔 편식하지 않을 거라고 적었어.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지 않을 거야. 세리, 너는? 올해엔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도와드리겠다고 적었어. 엄마가 허리하고 어깨가 많이 아프시거든. 마사지도 매일 해드릴 거야. 하랑아, 넌 뭐라고 적었어? 난 올해 책을 아주 많이 읽을 거야. 하루 5권씩 읽는 거야? 그럼 1년에 1000권 넘게 읽는 거거든. 야, 하루에 5권을 어떻게 읽냐? 왜? 내가 못 읽을까봐? 그건 아니지만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니냐? 치, 아마 3일도 안 돼서 포기할걸. 뭐야? 난 절대 포기 안 해. 어디 두고 봐. 난 꼭 성공할 거니까. 흥. 오늘 적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실패했는지 올해 마지막에 다시 모여서 이걸 여는 거야. 어때? 좋아. 하랑아, 세리하고 하나 왔다. 세리요? 나 지금 책 읽어야 하는데. 하랑아, 같이 놀자. 니네끼리 놀아. 하루에 5권씩 책 읽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하랑아, 저녁 먹어. 이거 좀만 더 읽고요. 배고프다며. 우와, 아직 5권 다 못 읽었단 말이에요. 읽어야지. 읽어야 되는데. 난 꼭 하루에 5권 읽을 거야. 하랑아, 10권이 왔어. 하랑아, 축구하자. 나 책 읽어야 되는데.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축구 끝나고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정말? 그럼 책 잘 읽고 다음에 놀자. 안녕. 너무 무리한 계획 아니냐? 채, 아마 3일도 안 돼서 포기할걸. 나도 축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김찬! 패스 패스! 예, 나도 같이 하자! 하랑아! 왔구나! 어? 어, 야, 야, 야! 슛! 오, 오, 오! 야호! 골입니다! 오늘 5권 다 읽었어? 아니, 오늘은 한 권밖에 못 읽었어. 처음부터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했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올해엔 태권도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계획을 적었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계획이더라고. 왜? 우승하겠다고만 했지 우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 적었더라고. 그게 더 중요한데 말이야. 자, 뭐라고 적었어? 하루에 발차기 10번씩 하기. 넌? 하루에 책 한 권씩 읽기. 계획을 세울 때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 하랑이와 태권이는 알게 되었겠죠?